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저는 원래 학부 때는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과학철학과 진화생물학을 공부하다가 진화생물학에 매료돼서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영장류학, 그다음에 진화적인 관점에서 뭐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그런 그 연구자의 길을 걸었고요. 그래서 제 연구실이 인간 본성 및 기술 진화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꾸려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기술과 맞닿아 있는지 최근의 연구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한 2년 전쯤에 줌 같은 그런 솔루션이 주로 회의용인데 저희는 이제 수업 그다음에 교육에 특화된 비대면 실시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 스타트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종합부에 있다가 가천대 창업대학을 신설하면서 초대 학장으로 석좌 교수로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창업도 가르치고 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네. 되게 실천적인 질문이신데, 저는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쭉또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아, 이 정도 되면은 충족된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길을 개척하는, 다른 도전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 좋다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조금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와서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뭐 학교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자체도 조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재밌지만 약간 피곤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가천대 창업대학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MBA 같은 과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저도 창업을 했으니까 되게 성공적으로 그걸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이 사회에 말하자면 선수로, 해설자나 감독이 아닌 선수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마치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삶을 한 10여 년또 살지 않을까요?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알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 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진화가 제 전공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일들을 막 많이 해왔는데, 아, 도대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과연 이런 팩트와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잘 설득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면 된다라고 딱 확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직관,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직관들이 있는데 그 직관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창의 뭔가 그걸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물병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당연히 이걸 만든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연 세계에도 그냥 투사하는 거예요. 저기 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생긴 새가 있다 그러면 아 그건 뭐 누가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근데 그건 되게 직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늘 사는 삶이 이 자연계를 보면서 인공물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직관을 깨주는 거. 그건 마치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양자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그렇지만 그럼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그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이 설득되지 않듯이 이것도 저는 되게 간단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자연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 여전히 사람들이 직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직관을 어떻게 잘 깨주면 좋을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포유류들이 다 사회적 동물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고래도 사회적, 요즘 우영우 때문에 막 관심 갖기 시작한 고래도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개미도 엄청나게 사회적 동물이죠. 왜냐하면 그 군락 자체가 하나의 마치 유기체처럼 분업이 기가 막히게 잘돼 있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미들의, 곤충들의 사회성은. 근데 인간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사회적인 동물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도 하고, 협업을 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그죠? 의향을 잘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의 사회성은 우리만이 갖고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 공감력. 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태에 가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역지사지를 할수 있거든요. 그건 인간만의 아주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에요. 그냥 옆 개가 울면 따라오는 거 개도 할수 있고요. 슬픈 장면에서 같이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는 다른 포유류들도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정서적인 공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쟁 그다음에 무슨 홍수 난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정말 나는 당하지 않아서 기분 조화가 아니라 아저 상태가 내가 간다면 되게 힘들 텐데라고 하는 공감력을 인지적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종들 중에서 인간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초사회성, 울트라 소시얼리티, 초사회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네.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의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11장까지 읽진 않아요. 근데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복제자가 있다. 그것은 유전자하고 좀 다른데, 왜냐하면 그것은 유전자 풀에서 막 변이를 일으키고 전달되는 그 정도의 스피드를 훨씬 뛰어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풀을 변화시키는 문화 같은 게 있다. 그거를 우리가 모방의 단위, 문화적 전달의 단위로서 밈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유전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게 진짜 존재하느냐? 유전자는 실존하는데 밈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죠. 우리는 수많은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갖고 있는 표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이념, 종교, 심지어 음악의 한 구절, 이것이 우리를 추동하죠. 우리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종이지만 그 가치가 다시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야? 묻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걸 정말 해. 네 삶을 정말 거기에 다 헌신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냥 만약에 동물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야, 너잘 먹고 잘 살아라. 생존과 번식 잘해라. 이게 정답인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소크라테스 선생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또 정신의 세계, 가치의 세계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 도킨스는 밈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인간만의 또 독특한 것이고, 사실 그것이 문명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체가 있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메커니즘. 뭐 BTS가 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뭐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 짤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막 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 도킨스가 말했던 그 밈을 되게 그 대중 미디어적으로 차용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밈들이 돌고 있어, 이런 짤들이 돌고 있어라고 하는 거. 밈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1976년에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11장에 툭 던진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또 문화 진화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문화 진화에서 그 밈을 다루고 있죠.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Charles 다윈의 종의 기원, 제가 번역한을 추천하고 싶으나, 그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각 집에 한 권씩 있으시죠? 그죠? 기본으로. 저는 진화 관련된 가장 뭐 우리 후배들한테도 제자들한테 추천한 책은 이기적 유전자도 아니고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입니다. 예, 도킨스 선생님이 쓰신 The Blind Watchmaker라는 책이 있어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 아주 알고리즘적인, 기계적인 이 과정이 어떻게 생명의 세계의 이 복잡함과 정교함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가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말이 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면에서는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이 다윈의 종의 기원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 선택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한 책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 물론 다윈의 종의 기원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 많은 사람이 도킨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만들게 한 결국에는 소스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위대한 과학자죠.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비상한 수학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글에 가서 일종의 자연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원래 수학적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은 자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연 세계에 가서 실제로 식물과 동물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모델링을 또 약해요. 근데 이 윌리엄 해밀턴은 그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포괄 적합도 이론이라는 걸 냈고, 그것이 다 도킨스에 넘어가서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라는 거로 이제 정리가 된 건데, 물론 과학자로라고 하면 저는 위대한 진화생물학자로 한 분을 고르라고 그러면 다윈 말고 윌리엄 해밀턴을 고르고 싶으나,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진화를 잘 받아들여서 인지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승화시킨 분, 데니얼 데닛이라고 하는 데니얼 C. 데닛이라고 하는 인지 철학자, 진화 철학자를 제가 존경한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포스닥 지도 교수셨고, 그리고 모든 어떤 뭐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철학이라든가, 모든 인간의 활동에 진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화 응용 측면에서 보면 이분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국 터프츠 대학의 그 인재 연구소 소장이신 데니얼 데닛 교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요번이 이제 진화가 큰 대주제인데요. 진화의 시작은 뭐 찰스 다윈이시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어떻게 나왔고, 왜 그것이 우리의 지성사를 흔들었고,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과
또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들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진화론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꼭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